안녕하세요. 오마이 베란다입니다. 한편 베란다에 지금 베란다 안에 있는 전체 다육이와 거리대와 네트망에 있던 다육이들이 한꺼번에 이 좁은 베란다 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해는 얼만큼 들어오는지가 궁금해서 일하다 말고 거의 도둑처럼 지부에 잠깐 들렀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금 창문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해라서 양질의 해라고 볼순 없긴 한데, 그래도 이케아 선반 꼭대기 살짝 걸쳐지듯이 해가 들어오긴 하고요. 아래쪽으로도 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밑에는 이 3단 트롤리하고 앞쪽에 있는 3단 선반 때문에 오히려 해가 좀 가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들이 거리대에 있지 않고 베란다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심되고, 또 저는 문을 열고 곧바로 이 아이들과 눈 맞춤을 할수 있으니까 보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커요. 한마디로 이 베란다 안에 다육이가 너무 많은 거죠. 이 너무 많은 다육이가 다 저의 베이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한테 엄마 나잘 있어요, 여기가 좋아요 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아이들의 표정도 좋은 것 같고 기분도 좋은 것 같고, 아마 제 기분이 그렇겠죠. 마음이 안심이 되어져서 밖은 무지 춥지만 이곳은 매우 안전하고 적당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나갈 때는 베란다 문은 좀 열어줘서 통기가 좀 일어나게 해줄 거예요. 아이들이 표정이 좋다라는 건 망고 제 생각이지만, 여하튼 보기가 너무 좋아요. 연봉이랑 블루엘프, 제가 용어는 수영이 자꾸 옆으로 벌어져서 이렇게 끈으로 좀 이렇게 모여 있도록 좀 묶어준 상태예요. 용어 지금 3단 트롤리에는 키가 큰 아이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작은 아이들이 카메라 안에 들어올 기회는 없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 중에 제가 원종 펜타가 있는데, 이 원종 펜타가 거리대 저쪽 가장자리 첫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우, 새들이 들어오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새들이 많이 쪼았더라고요. 이 원종 펜타가 너무너무 순환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너무 미안했던 거 있죠. 차라리 뒤에 새들 내 눈길을 못 봤던 곳에 두었었어야 했는데, 너무 여기저기 치여가지고 미안했어요. 원종 펜타 여기 이 아래쪽에도 아우 새들 나빠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새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연이 곧 물이 좀 빠지겠지만 오늘은 아직까지 예쁜 색깔을 하고 있고요. 둥근잎 빛이 우리대 오팔리나가 늘그 거리대에서는 가장자리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가운데 콕 박혀서 좀 위축돼 보여요. 위용을 드러내든 오팔리나가 굉장히 위축된 채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루비 틴트하고 둥근잎 빛이 우리대 사이에서 아이고 저좀 꺼내주세요 하듯이 하고 있네요. 러블리 로즈고요. 이렇게 오면 얘는 샛별인데, 샛별은 네트망 꼭대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왔고요. 스위트룸에 있던 아이들 3인방에 얘는 미리네예요. 이쁘죠? 올 때에는 살짝 물든 상태로 왔었었는데 진해진 핑크하고 약간 보라 기운이 도는 예쁜 색깔로 색을 가졌고요. 얘도 상인데 신상이라고 했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얘 이름이 샛별이네요. 아, 그러면 얘는 샛별이 아니라 새벽별이죠. 새벽별과 샛별. 그런데 얼굴은 서로 엄마와 딸처럼 다 많이 닮았어요. 창들 긴잎 적성이가 너무 잎이 흐물흐물해서 조명관수를 해줬는데도 힘을 못 받네요. 여기는 센데 얘는 하엽질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낮 시간에 와서 이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보고 가서 너무 좋네요.
지금 창밖은 을씨년스럽고요. 기온이 차가워져 있고 아이들이 있던 곳은 텅 비어서 따뜻해지면 전 얼른 내보내줄 거예요. 우리 베란다 한평 베란다 안에서 월동으로 잠시 피해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